안녕하세요. 밀리터리 게임맨이야 파워머신입니다. 독일 전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월드 오브 워십 블리츠. 독일 전함은 일단은 뭐라 할까요? 단단한 독일 병정?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각 잡힌 모습?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트리상으로는 지금 5티어부터 10티어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글로서까지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일단은 독일의 함선은 일단 모든 함선이 일단 정밀 사격형이죠. 그래서, 정밀 조준형이죠. 정밀 조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티어 코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무난해요. 이제 일단은 뭐 일본 전함도 뭐 무난하다고 했지만 독일 전함도 상당히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뭐 사거리는 제일 긴게 이제 일본 전함이고 그 다음이 독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5티어급에서는 서로 뭐 싸워야 되는 것들이 뭐 코닉이 있고 독일에는 코닉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이제 아이언듀크가 있고 두 배가 중에는 아이언듀크가 솔직히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게 포가 한 포가 이제 좀 이렇게 그 독일 전함의 특징이 이제 주포가 이제 각 주포마다 이제 두 문씩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탄이 두 갈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국가인 것 같고요. 일단 뭐 5티어 같은 이 코닉 같은 거 설명을 드리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하고 있고 일단 뭐 함선의 이 장갑이 조금 약간 독일 장갑의 특징이 원 게임이 되는 이 월드 오브 워십에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뭐 육각형 뭐 터틀넥 구조라고 하는 그런 장갑을 갖고 있어서 약간은 뭐 장갑이 그러니까 포탄 적포탄에 의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 부분을 좀덜 받게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가 있든 그냥 일단 5티어는 제가 봐서는 평범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6티어로 가게 되면 조금 답답한 점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6티어의 바이에른이 상당히 전함의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주포가 4문인데 주포도 이제 한 문마다 이 포신이 두 개씩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포탄이 날리는 경우가 되는데 원거리 사격에서 날려버리면 정말 깜깜한 상황이 좀 오는 상황이 되고요. 그 6티어부터 이제 독일 전함의 특징이 나오죠. 자동 부포. 그래서 이제 이 자동부포가 뭐 대구축 견제를 하는 부분이 되고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7티어부터는 자동부포의 뭐 강화 이렇게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이 되는데 일단은 바이에른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바이에른과 블랙 바이에른 그돈 주고 샀죠. 12,000원인가 얼마 주고 옛날에 샀던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좀 바이에른은 제가 좀안 몹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했는데 일단은 그냥 6티어 중에서는 좀 조금 아니다. 6티어의 강자는 일본의 후소다라고 하고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하여튼데 제가 봐서는 후소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바이에른이 좀 많이 묻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에른은 조금 그냥 힘들더라도 어차피 6티어니까 경험치는 금방 쌓이거든요. 넘어갈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7티어의 굿나잇 앤 아울 이 전함은 제가 역사 위장을 일단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독일 전함 특징이 이제 6티어부터 자동 부포가 있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부포 강화. 그러니까 뭐약 15초 동안 부포가 이렇게 뭐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해서 스피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 전함은 그좀 속도가 빠릅니다. 그 대신 체력이 조금 다른 그 7티어 전함 동급 타국과 대비 조금 체력이 약해요. 그 대신 속도가 빨라서 일단 순양함처럼 조금 빨리 치고 나가서 면서 점령도 다니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전술, 아니면 또 도망가는 적함선을 빠르게 쫓아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 좀칠 때는 뭐 공격 돌격형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함선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좌우가 좁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뭐 들어가면서 뭐포두 문을 향해서 계속 치고 들어갈 때는 상당히 이렇게 유용한. 근데 7티어의 타국과 대비해서는 공격력과 방어력은 소련의 이제 신호흡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7티어 기준으로는 뭐 미국의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워낙 느려터져서 공격력은 강하지만, 뭐 그다음에 영국의 킹 조지 5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 평범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이 독일의 이 7티어의 이 전함은 설명드린 것처럼 빠른 속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부분이 이 어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근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뭐 근접하는 구축이나 전함 대 전함이 맞다이를 뜰 때, 근접해서 뜰 때, 뭐 최후의 한 방으로 어뢰 세 발이 나가게 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샤르노스트도 동급인데요. 그 프리미엄 함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데, 그 샤르노스트보다는 이 7티어의 이 트리 함선이 체력이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뭐잘 강화를 하고 사령관 잘 운용을 하게 되면 좀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8티어의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해서 그냥 이름값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함 전함이 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포탑에 포신이 두 개씩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 비스마르크와 이제 텔핏, 이 텔핏은 이제 어뢰를 포함한 부분이고요.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뭐 어뢰까지 다져서 막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스마르크가 일단은 꽤나,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이제 8티어 아마기 사거리,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7티어 캔사스의 그 몸집과 이제 파괴력, 비스마르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히 파괴력보다는 무난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소련의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좀 짧아요. 그 대신 체력은 좀 높죠. 그래서 따져봤을 때 일단은 8티어 기준의 최고의 함선은 미세한 차이로 캔사스가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기와 비스마르크가 그 뒤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8티어 가스코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봐서는 속도와 이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등은 캔사스, 공동 2등이 아마기와 비스마르크, 3등은 뭐 대충 뭐 그냥 나머지 그냥 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름값을 하는 전함이다. 그리고 실제로 캔사스나 이렇게 등등이 막 날뛰지 않는 이상은 MVP가 8티어 동급 전함들 상대해 들때좀잘 나오는 그런 전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레드리히 더 그로서,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비스마르크의 뭐그 뒤를 잇는다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8티어에서 9티어로 넘어왔다. 체력이 좀더 강해지고 뭐 함포의 공격력도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뒤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10티어까지 오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냥 뭐 독일 전함 자체가 그러니까 포탑이 4개, 각 포탑마다 두 개의 포신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게 이제 7티어 이후로는 자동 부포가 되고, 그다음에 7티어부터 이렇게 근접성을 위한 부포 강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10티어가 오게 되면 이 글로서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가 워낙 강력하고, 그 다음에 버몬트의 파괴력, 그 다음에 이제 리퍼블리크의 또 공격력,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근접전에서는 강자라고 하는데, 근접전에서 솔직히 뭐 자동 부포와 부포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격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갈래의 이 포신이 중단거리에서 솔직히 제 역할을 잘 해요. 그러니까 장거리 사격엔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데, 포가 날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어차피 제가 좀 독일, 개인적으로 독일 쪽에 전함에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운용을 뭐 자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대신 이제 사거리가 야마토의 원거리 사격,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버몬트나 리퍼블릭하고 이 사거리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몬트와의 중원거리 교전 시에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조금 어느 정도 피가 좀 약간 달아서 이동하는 적 전함을 상대로 이렇게 활약을 해야지, 뭐 20티어라는 그냥 체력이라든지 등등을 믿고 그냥 막 들이대서는 안 되는 전함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좀 와이스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전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독일 전함을 정리하면서, 독일 전함은 소나가 있는데요. 뭐 소나의 뭐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아주 최단거리, 그러니까 조그만 섬 뒤에 있는 구축함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라고 봐야지. 근데 그나마 아쉬운 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독일 전함은 일단 정밀 사격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의 소나를 가지고 있고, 부포가 자동이고 강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일본 전함과 차이점은 그냥 소나가 있고 자동 부포가 있다, 이 차이. 그리고 이제 사거리는 그냥 제일 노멀하다라고 할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뭐뭐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프라모델도 있고 등등을 했지만, 독일 전함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한 전함 중에 하나다. 근데 그 대신 이제 이렇게 터틀넥이라고 하는 장갑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함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제 강화가 이제 장갑 강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장갑이 든든한 점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전함의 특징은 그냥 정밀 사격형, 뭐 6티어의 바이에른은 좀 아니고, 그 뒤부터는 좀 이렇게 그 7티어의 순양전함식에 지나서는 8, 9, 10이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는, 꾸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독일 전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